올해 2020년, 22년에는, 이민년에는 엄마가, 자, 두 부부의 집안에는, 네.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응?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저기, 아직 이혼 안 하셨죠? 아우, 이혼은 아직 두 부부가 생각하고 그래도 있네요. 조금은, 뭐라지, 인코부부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부부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신령님이. 네. 거기에 엄마도, 조금 두 부부가 조심을 하셔야 될 건, 엄마야도 올해 수전이 안 좋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다칠 수, 네. 아저씨도 사람으로 내가 다치고 아플 수, 두 예. 부부가 투격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네.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밖으로 돌수 있고, 예. 아빠는 아빠대로 밖으로 돌 수가 있는 수전이 올해 시전이에요. 이민년에. 어. 그러니, 혹시라도 뭐 요즘 안 그러시겠지만, 네. 본인도 바람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아, 그럴 일 네. 없네. 그리고 아저씨도 예. 요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엄마야. 네. 아니, 우리 남편은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남편은 바람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파가 있다는 거지. 제 말씀은 여파가 있다는 거지.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녁에 항상 자기 방에 혼자서 문 잠가놓고 들어가서 통화도 너무 많고요.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전화벨 이렇게 딱 울리면 제 옆에서 안 받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웃으면서 받고 그러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100% 아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예. 지금 오늘 오신 이유가 내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서 물어보러 온 거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근데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예. 아직까지는 엄마도 바람 안 났어요. 네. 그죠? 예, 엄마는 저는 남편 가족밖에 몰라요. 예. 그지? 자,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 남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여파가 있는 거지 바람이나 보이진 않는데. 아니에요. 이 남편이 방문 키를 갖고 문을 잠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문 봐도, 잠그는 거 같고 바람 네. 났다는 거다. 밖으로 나가서 딴 여자랑 만나고 자고 들어와야 바람이죠. 아니, 통화를 갖다가는 제 옆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계속 들어가서 혼자서 통화를 하고, 문을, 키를 잠가 놓고서는 통화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통화할 때 보면은 저한테 하는 목소리하고 틀리게 엄청 다정하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지금 밖에서 남자 가는 일인데 내가 누굴 만났는지 너한테 맨날 어떻게 꼬박꼬박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안 알려주는데 그게 바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네. 엄마야, 어쨌든 제가 남편의 사주를 보고 엄마를 봤을 때 남편 옆에 여자가 보이진 않아요. 지금 부부 사이에 지금 잠자리 없어진 지도 거의 지금 몇 년째거든요? 나이가 있다 보면 예. 부부가 잠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 남편이 바람나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고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엄마가 바람이라고 우기면 우리도 남편이 바람났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울증 약 드세요? 먹죠? 조금 너무 남편이 좀 무관심하고 잠자리도 그럴 없고 수도 너무 의심스러운 있어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제 마음이 좋아지려고 먹고 있긴 한데 정신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의심을 하다 보면, 그런 약을 먹다 보면 내 남편이 마치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내 남편들이 바람을 피는 게 많잖아. 그럼요. 소문 나는 그리고 것도 많고. 우리 남편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진짜 많아요. 해당하는 게 많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아니, 엄마. 제가 다른데 점집에 갔었을 때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고 하시는 아, 그건 분들, 딴점집 얘기고요. 다른 네. 선생님 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제가 뭐 허점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뭐, 모르겠어. 뭐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안 났어요. 나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네. 근데 엄마 옆에도 남자가 안 보이지만, 예. 우리 아저씨 옆에도 여자가 안 보여요, 엄마. 아. 엄마가 괜한, 뭐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말도 주중에도 너무 밖에 늦게 들어오고, 주중에도 꼬박꼬박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엄마랑의 고리 시간을 갖다가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바람인데 여자 바람은 아니라니까. 밖에 나가서 당신만의 취미를 보내든 뭐 낚시를 가든 내가 볼 때는 아저씨가 등산이나 낚시나 뭐 이런 걸 미쳤어요. 골프에. 어, 그렇게 미친 거지. 그런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거지. 밖으로 나가 도는 건 있어도요. 여자가 보이진 않아요, 엄마야. 제 생각엔 지금도 분명히 밖에서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지금 현재 시간 7시 반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를 만나고 있냐 안 만나고 있냐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엄마 미안한데 병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눈이 엄마가 조금은 네. 조금 많이 조금 풀렸고요. 오실 때 약을 안 먹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도 여자를 만나고 있다. 예. 저는 확신하거든요. 확신한다고? 예. 그럼 남편한테 전화해봐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전화 밖에 있을 때 전화하면 남편이 제가 의심해서 한다고 짜증내서 못해요 전화. 아니 뭐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뭐 의심을 해. 그럼 집에 누구 있어요 지금? 애들 있을 거예요. 딸인 하고 아들. 그럼 딸한테 전화해봐요. 아빠 집에 있는지. 그럼 되겠네. 뭘 나한테 와서 여자가 있냐 없냐 물어보지 말고 뭘 망설여. 전화해보라니까요. 그럼 답이 나오네. 그래도 그거는 오늘 맞다 있다 해도 오늘 하루 얘기죠. 아 잠시만요. 아니 오늘 하루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의심을 한다면서 엄마야. 그러니까 전화해보라고. 네. 어머. 여보세요? 아 엄마. 아니. 아빠한테 전화했다고 하지 말고 전화 끊어. 딸이 뭐래요? 지금은 집에 있네요.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양반인데 밖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딴 여자랑 통화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오신 건 알아요. 아는데 집에 있다며. 근데 지금도 여자를 만난다며. 그래도 요새 하도 바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으로 옵니다. 정신의 병이 의심의 병으로 와요. 의심의 병이 엄마 가정 파탄을 만들어요. 그러니 걔나 남편 잡지 마시고. 네. 집에 있대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그러면. 네. 어? 네. 집에 얼른 가셔서 저녁밥 지어줘요. 의심하지 말고. 아셨어요? 또 어디 점집 가갖고 나서. 예. 내 남편이 뭐 지금 여자 만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해봐봐. 진짜로 그때는. 진짜 아마 신령이든 조상이든 남편 진짜 바람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엄마도 병 고쳐야 돼요. 그러니 마음의 참선으로 수단으로 저렇게 움직이시고 네. 이거 동맥만신이 엄마가 지금 병 걸린 거란 말이야. 아셨죠? 들어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남편 밥 줘주고 해요. 집에 있는 양반을 갖고 여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 어떡해. 그래서 생사람을 잡아요. 내 남편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네. 아시겠죠? 예. 다시는 점집 돌지 마요. 내 남편 이렇다 저렇다 엄마 진짜 이러다면 미친년 꼴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도 못 믿겠어? 믿어보려고 노력해야죠. 믿으라고 집에 있다잖아. 네. 알겠죠? 예.